제22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미스 A. 일곱 번째 본상의 주인공 바로 미스 A입니다. 순시 빨리 가세요 돼요. 네, 축하드립니다. 미스 A는요 2010년과 2011년에 이어서 3년 연속 본상의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와 노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수희씨가 바쁘게 가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스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박진영 PD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 중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매니저 오빠, 준길 오빠, 태영 오빠, 호준 오빠, 정샘물, AQ 사장님, 두현 사장님, 스타일리스트 언니, 홍혜원 실장님, 다정 언니, 하은이,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스에 계속 응원해주시는 세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지 씨, 그 옆에도 마이크가 있었는데 계속 귓속말로 네,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상 시상 이어갑니다. 박강현 씨. 네, 계속해서 본상 수상자는 한채아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2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싸이. 여덟 번째 본상 수상자는요, 국제가수 싸이입니다. 오늘 해외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수상 트로피는 저희가 대신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본상 시상 이어갑니다. 한치아 씨.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상할 본상 수상자는 박강현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제22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시스타. 2010년 신인상, 2011년 본상에 이어서 2012년에도 시스타가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건강하고 섹시한 그룹입니다. 남성 팬들의 사랑을 또 듬뿍 받고 있죠. 모든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자, 시스타는 지난해 나 혼자 또 러빙유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만 3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상 주시고 시스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김시대 사장님, 서현주 이사님, 김강유 이사님, 그리고 나머지 저희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 매니저 오빠들,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좋은 상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노래하는 시스타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좋은 곡 주신 용감한 형제 오빠 감사드리고요. 네, 스타일 팬분들 사랑합니다. 디키짱!